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. 하나도 둘도 아닌 우리 네 분의 충무로 스타 감독님들과 만나서 각기 다른 이지은의 모습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. 자, 페르소나는 임태성, 이경미, 김종관, 전고은 네 명의 감독이 페르소나 이지은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풀어내 총 네 편의 영화로 구성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입니다. 이지은 씨, 윤종신 씨, 임태성 감독님, 전고은 감독님, 김종관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. 뒤쪽에 마이크가 있습니다. 자, 윤종신 씨부터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항상 출연자나 MC로 항상 이런저런 인사드리다가 오늘 네, 저는 작품에 하나도 안 나오는 기획자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영화 페르소나 기획자 윤종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지은 씨. 네, 안녕하세요. 페르소나를 통해서 네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이지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네, 제가 왜 지은 씨 옆에 앉았는지 모르겠는데 네, 투샷으로 찍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. 네, 임필성이고요. 페르소나 중에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 썩지 않게 아주 오래 예, 각본 연출을 담당해서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정범 감독님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세 번째 에피소드 키스가제 연출을 맡은 정고은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그 페르소나 네 번째 에피소드 밤을 걷다 연출을 맡은 김종만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. 와, 제가 진짜 진행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조합은 처음인 것 같아요. 어떤 조합인지 오늘 차차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. 윤종신 씨와 이지은 씨 그리고 감독님들까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면서 기대가 되는 그런 조합인데요. 아, 그리고 오늘 얘기 말씀 못 드린 게 첫 번째 에피소드 이경미 감독님께서 네. 지금 영화 촬영 중이세요. 그래서 오늘 함께 하지 못하셨습니다. 네,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점점 더 알아가고 싶어요. 페르소나